사도행전 13장 36절 한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아멘. 오늘 예배 설교이지만 그냥 선교 보고처럼 강의처럼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PPT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꽤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기가 어디게요? 소명교회입니다. 제가 2007년에 여기서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전체에서 해외로 선교사를 보내다가 교단이 처음으로, 이거 고신뿐만 아니고 한국 교회 전체에서 국내에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다라고 해서 처음으로 파송받았던 그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것도 여기에서서.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사장님으로 계실 때에, 우리 K 선교부의 이사장으로 계실 때에 여기서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잘 집중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데, 다윗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다가 이 말씀을 다윗의 생애를 딱한 줄로 줄여서 평가를 한 부분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보면 조금 이제 이해가 덜될수 있어서 영어를 전부 했는데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죽었다. 이제 이건데요. 영어로 보면 다윗은 하나님 그의 시대에 그가 살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시대, his own generation, 다윗의 시대. 그럼 다윗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그럼 다윗에게 바랐던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근데 다윗은 그것을 잘 이루고 조상들과 함께 죽었다. 우리의 생애가 이런 고백이 되면 좋겠고, 우리의 생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의 시대를 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새들백 교회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이 지금 한 2만 명 정도 되는 미국의 큰 대형 5대 대형 교회에 속하는 이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1년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고 담임 지역을 조사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자기의 눈이 여기에 머물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아, 이렇게 교회들이 많은데 나는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까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시대를 먼저 연구를 합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고,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고, 그럼 여기를 향한, 이 지역을 향한, 아니, 나를 향한 뜻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책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교회를 판단하지 말라. 교회를 비교하지 마라. 만일 교회를 비교한다면 절대 교인 수로 비교하지 마라. 교인 수를 세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라. 아무리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가 없는가로 그 교회를 평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요? 다윗을 보면 다윗의 생애가 한 10년 정도 막 주변 지역을 막 쫓겨다닙니다. 그죠? 바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죽이고 그러니까 막 한참 뜰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 왕을 핍박을 통해서 막한 10곳을 주변 국가를 다 돌아다닙니다. 그것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뭐가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유브라데스에서 저 밑에 그 홍해까지 이르는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다윗 때 오직 한 번 그 약속의 땅을 이루어냅니다. 그의 고난이 그의 그 주변 국가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외교적으로 그 땅 지역들을 다 알고 파악한 후에 그는 왕이 되었을 때 그 지역들을 다 흡수하게 되는 하나님의 훈련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제가 빨리 넘어갈 거예요. 더 많이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제가 이민정책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라면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은 우리 제한된 시간 때문에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매거진의 잡지의 애플이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 이코노미지에서 작년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밝힌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밸류 체인이다 뭐 이런 연결 세계화의 고리들이 끊어졌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한 해가 딱 지나고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옮겨 다니고 있더라. 그래서 대이주의 시대다라고 이름을 붙일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저출산 문제가 있죠. 인구는 감소하죠. 그리고 고령화는 점차 진행이 되면서 이 부양 비율이 큰 문제입니다. 지금은 100명이 일을 15세에서 65세 생산 가능한 인구가 100명이 일을 해서 아이와 어르신들을 65세 이상 고령 인구를 몇 명을 먹여 살렸느냐 이게 부양 비율인데요. 지금 100명이 일을 해서 17명 한 20명 100명이 일을 해서 세금 내고 국민연금 내고 해서 한 20명 정도 부양을 합니다. 아이들은 빼고. 근데 이게 2030년 2040년만 돼도 이게 100명이 일을 해서 50명 60명을 부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국민연금을 앞으로 받을 수 있을까 젊은 친구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이게 인구 비율에서 뻔히 나가는 것이고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로 시대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지금 작년부터 2030년까지 한국의 인구가 줄어드는 그 가운데 어느 정도까지 줄어드느냐 생산 가능한 인구가 한 해에 30만 명에서 40만 명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들은 문을 닫아갔죠. 군대에 들어갈 인구들이 없어서 여자도 이제 군대 가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하죠. 가고 싶어요? 그리고 지역은 점차 소멸되어 가고 있고 뭐 빨갛게 변해가는 저런 모습이 앞으로 한국에 사람이 없어질 그런 지역들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답은 전 세계에 아무리 똑똑한 석학들이라도 한국의 이 현상을 바라보고는 이 시대를 바라보고는 해법을 하나밖에 제시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빨리 받아들여라. 그래서 한국도 인구는 이제 5천만이 내려갔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인구만 가지고 5천만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의 통계청에서 작년에 낸 인구 통계가 5,100만, 100 몇만 더 가요. 5,169만 이런데 이 인구가 외국인을 포함한 인구입니다. 외국인을 포함하지 않으면 인구가 벌써 5천만을 떨어진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얼마 정도 들어와 있냐? 지금 약 250만 명 가까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250만 명 별로 감이 안 오지요. 부산 인구가 얼마예요? 330만? 350만 떨어진 지는 좀 됐죠. 조금만 더 있으면 외국인들 한 이게 2025년을 봅니다. 300만 정도 외국인이 될 거다. 그러면요. 외국인만 따모 하나도 부산시 하나 됩니다. 뭐 강원도 하나 해봐요. 150만 명이고요. 대전 광역시 해도 150만 명입니다. 지금 전라남도, 전라북도 한 도 하나보다 다 더 컸고요. 지금 충청남도 하나 정도 됩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한 곳에 모아두면 한국의 도 하나를 이루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외국인들을 전 세상에서 이렇게 보내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우리가 인간의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함께 교제하며 지내셨던 그 인간의 회복. 그러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되고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아무도 멸망하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르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이 시대에 보내준 시대가 변해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외국인들을 향한 마음도 동일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시대를 이렇게 보자면 제1세대 선교를 해안선 선교라고 합니다. 이제 교통이 발달을 하면서 전기기관선이 큰 게 생기면서 이제 다니면서 해안선에만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서 교통이 더 발달하니까 이제 내지까지 들어가고 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있네요. 내지 선교의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는 내지까지는 이제 교통이 훨씬 더 많이 발달해서 내지까지는 다 들어간다.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오 구석구석에 이제 산속에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제3세대 선교가 미전도 종족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4세대 선교는 이제 이주민 선교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대충 어디에서 나누냐? 로잔 대회에서 선교 전 세계 선교 대회에서 이렇게 나눕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사람들이 이동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땅 끝까지 미전도 종족 한족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 미전도 종족 연대가요. 이제는 그분들이 우리하고 같이 일합니다. 이제는 그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이런 사례들을 지금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은 넘어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나가려고 했던 그 미전도 종족들이 이제 한국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마지막 때에 이 시 4세대 선교가 그냥 선교가 이렇게 넘어가는구나가 아니고요. 이 선교가 중요한 것은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선교가 마지막 선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는 말세에는 소리와 소문과 난리와 기근과 여러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이런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세에는 고통한 때가 이르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며 이런 마지막 때의 징조도 있지만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세에 대한 징조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12장 3절까지 이렇게 보면 시대에 대한 예언을 하고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을 보고 그리고 나서 4절에 와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잘 봉함하고 간수해라. 마지막 때는 어떤 때라고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는 지식 정보화의 시대가 될 것이고 이주의 시대가 될 것이다. 사람이 빨리 많이 왕래하는 이것은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지금 지식 정보화의 시대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전 세계 전쟁의 소리와 소문과 난리와 무정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거의 끝으로 달려가고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내전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경제의 이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사람들을 흩으십니다. 왜 이동하게 하실까? 그것은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그것도 대부분의 기독교 국가로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선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이 이주민 선교는 거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한 30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데 저도 이 일을 알고 시작했을까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제가 뭐 무슨 예언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일을 알고 시작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신대원 다니면서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장유 부곡에 지금 아파트 단지가 막 들어서기 개발되기 전에 저기가 자동차 부품공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공장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시골 교회의 전도사로 있는데 크리스마스가 돼가지고 성탄절에 성탄 축하 행사를 준비하시오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하기 싫고 그때만 해도 뭐였어요? 이미 자기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어도 부모들마저도 잘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이 옛날 성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진짜 이 세상에 오셔서 크리스마스에 오셔서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누구도 자신하지 못합니다. 알죠? 그 중동의 문화가 그렇다고 해요. 태어난 날은 기억하지 않는데요. 죽은 날을 기억하지 언제 태어났는지는 예수님뿐만 아니고 그 시대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한 날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 마구간에 한 그 뭐 양들과 이런 말들과 마구간에서 참 초라하게 태어나셨는데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됐다고 케이크 해놓고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축하드리고 예수님 그러려고 세상에 오셨을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아주 좋은 곳에서 화려한 곳에서 태어나셨지. 그럼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을 텐데 그럼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오심을 드러낼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둘러보니까 외국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 찾아 초청장 만들어가지고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공장 찾아다니면서 크리스마스 때 교회 오세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야 영어 찬양 준비하고 선물 하나씩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만 따뜻하게 보내도록 하자 하고 했던 것이 그 다음 주부터 되니까요. 그때 한 30명 왔거든요. 그 다음 주부터 이 친구들이 그냥 와가지고 한글 가르쳐주면 안 돼요? 이거 좀 도와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런저런 하다가 보니까 그때 96년인데 아무 한글 외국인에게 한글을 가르칠 교재도 없고 아무것도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고요. 그냥 뭐 가르쳐 달라니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일한 친구가 5명이 한 공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한국말도 안 돼요. 영어도 안 돼요. 그런 친구들이 1년 꼬박 딱 데리고 다니니까요. 3명이 개종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개종한 줄 알았냐? 다 불법 체류자들. 아니면 또 미국 가고 독일 가고 한 명은 미국 가고 한 명은 독일 가고 한 명은 한국에 불법 체류자 됐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선생님 그때 이제 뭐 제가 이제 대부분 이제 외국인들이 부를 때는 선생님 뭐 그러니까 이란은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으로 나올 때에 종교 경찰들이 공항에서 물어봅니다. 너 무슬림이니? 네 무슬림입니다. 해외에서 일하고 돌아가면 공항에서 종교 경찰들이 다시 물어봅니다. 너 아직도 무슬림이니? 근데 무슬림은 한 입에서 두 마디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슬림이 아닙니다. 저는 개종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바로 잡혀갈 것이고 제 가족도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못 돌아갑니다. 나이지리아 친구가 예수 믿는다고 자기 크리스찬이라고 제가 그 당시에 돌아다니면서 유일하게 찾은 크리스찬 중국에서 왔고 베트남에서 왔고 막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유일하게 제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해서 이 친구는 매주 데리고 다녔어요. 한 3개월쯤 데리고 다니니까 주일마다 데리고 다니니까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니 전도사님 도대체 교회를 몇 번 가요? 일주일에 교회를 1년에 교회를 몇 번 가요?
How many times? 나는 every day, 매일 새벽 기도하고 수요일 가고 주일 가고 주일을 풀어내고. 너는 교회 몇 번 가니 그런 거. 저는요 한 달에 몇 번 가게요? 나이지리아 크리스찬인데 한 달에 안 가요. 1년에 한 번 간다더라고요. 언제 가게요? 크리스마스 얘기했으니까 크리스마스가 자주 잘 나오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기가 찬 기똥찬 날이 있던데요. 송구 영신 예배. 1년 동안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1년 동안 지켜주세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제가 그래도 이 친구 1년 동안 계속 그 설교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번역해서 이렇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영어가 아프리카 영어가 트였어요. 동시통역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를 하나님께서 뒤집으시는데 제가 그래서 그래도 뭐 복음을 제가 똑똑해서 전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친구 일하는 곳이 야나트마간 동산이었는데 거기서 한국 사람들 다 일하고 밤에 가고 나면 혼자 남아요. 강아지 한 마리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나타납니다. 잠을 안 재웁니다. 기도하게 합니다. 엎드리게 합니다. 부르짖게 합니다. 성경 읽게 합니다. 그래서 밤에도 막 갑자기 전화가 오고 막 그래요. 아,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시커멓지만 이 친구가 삼성 장군 아들입니다. 나이지리아 교도소 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캐나다나 이탈리아나 다니면서 무역을 하던 친구입니다. 한국에 당시 FRP라고 하는 새로운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들어와 있던 친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뒤집으셔서 지금 돌아가서 목사님 앞으로 제가 이제 주의 종이 될게요. 돌아간 지 20년이 다 됐는데 아직도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자기가 돈을 벌어서 사업을 해서 지금 풀로 교회를 큰 교회를 두 개를 자기가 온전하게 지어서 바치고 얼마나 신실하게 주의 종들을 섬기며 헌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내가 부산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사역을 했습니다. 이때에는 외국인들 중에 한 80%가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그래서 뭐 문만 열어놓으면요, 뭐 이런저런 엄청 많이 왔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일들을 정부가 많이 하고 안정이 되고 하니까 이제는 찾아올 수 있는 전략들이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정말 일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위해서 부산 지역에서 모였던 곳이 뭐 동아대 체육관이나 이런 곳에 모이면 한 2,000명, 3,000명 이렇게 모이고 그랬었는데요. 그 준비를 하러 이제 풀타임으로 외국인 사역을 위해서 나왔을 때에 2001년에 그때 저희 막내 아들이 막 태어나서 이제 돌이 막 지나고 이럴 때였습니다. 근데 얘가 저희들이 이제 교회를 나와서 자그마한 사택을 얻으니까 이제 2층 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제가 아침에 주차 모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올라오니까 이게 뭐 계단을 내려가지 못하게 막아놨는데 거기 작은 이제 난간이 있어서 거기서 밑에 이렇게 밑에 강아지를 보고 있었어요. 조심해 하고 들어갔습니다. 조금 있으면 바로 쿵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쫓아 나오니까 얘가 거기 2000m 바닥으로 그대로 떨어져서 윽 하고 있는 거예요. 얼른 끌어안고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는데 여기도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괜찮아요. 그래서 원래 이거 저 고리 해골이 저 바가지가 좀 저기가 조금 금이 가 있는데 그게 조금 더 벌어졌어요. 괜찮아요. 상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저 어떻게 될까 봐 조마조마한데 의사 선생님은 너무나 태연하게 아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떨어지고 나서 교인들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소리를 하고 그리고는 최종 의사 선생님 판정이 괜찮다. 이제 조금 뇌출혈이 있을지는 조금 더 두고 보자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아버지께 아버지 괜찮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장로님이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봐라.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주의 길을 나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 마귀가 쓴 인용한 구분이기도 하지만 시편 말씀에 아들이 뛰어내리면 그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가 발을 받쳐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버지께서 저에게 해주시면서 보아라 주의 길을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아들을 보호해 주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굉장히 여기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 신앙이라는 것은 뭐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해석을 잘하는 것이다. 신앙은 해석이다. 어떤 일을 겪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해석해 주느냐,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선배들이 해야 될 일들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 가거나 이런 병원에 누가 누워 있을 때 가면은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신앙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누가 부도가 났다, 망했다, 아프다 이럴 때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지금 당신을 향한 뜻이 무엇입니다? 신앙으로 그것을 해석해 주고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권면해 주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신앙의 선배요, 그 생활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에 직면하게 될 텐데 그 순간순간을 어떻게 신앙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가,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부산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에서 인도네시아 교회도 설립을 하고 그래서 제가 왜 인도네시아 교회를 했냐, 공단 안에서 시작을 하니까 한 20, 30개국이 모여요. 그래서 부산 외대 학생들이 들어와서 영어하는 친구들, 필리핀 국가들 해서 성경 공부 인도하고 중국어 하는 중국 친구들을 하고 국가별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려운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내가 한 국가에 집중하지 않으면 힘들겠다. 그래서 그때 잘 모이던 인도네시아를 집중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통역 쓰고 하니까 또 안 돼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인도네시아를 해야지 하고는 인도네시아를 한 달 비자를 가지고 여행 비자로 나갔습니다. 인도네시아 책, 문법 책 한번 딱 읽어보고 제가 인사할 수 있는 말은 아빠까발 한마디 안녕하세요 이것밖에 못하는데 문법 책 한번 딱 읽고 나가서 배우는데 2주 만에 뗐습니다. 3주째는 할 게 없어서 더 가르칠 게 없대요. 그래서 기도하는 법, 설교하는 법 이걸 배우고 4주, 아직 한 주 남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집을 방문하고 그렇게 돌아와서 오자마자 우리 무슬림들이 많으니까 여름 캠프를 하면서 인도네시아로 노동부 강의를 했습니다. 다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 정말 똑똑하지? 언어적인 감각이 있나 봐? 이럴 줄 알았는데요. 가면 갈수록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역에 필요할 때 은사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방언처럼 터지게 은사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아파서 죽은 사람도 있고 속여서 와가지고 한국에 K-POP 가수 하겠다고 와가지고 나이트클럽 있다가 도망쳐 나온 친구도 있었고 두발 불법체류 하다가 도망치다가 떨어져서 죽은 친구도 있었고 암이 걸려서 또 기도하니까 함께 고쳐주셨고 이런 간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하나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제일 왼쪽에 있는 리홍웨이라고 하는 친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 옆에 앉아있는 빨간 옷 입은 뒤에 입은 빨간, 다 빨간색이네. 저 친구가 리홍웨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한국에 온 지 한 3개월밖에 안 됐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 교회를 다 셋업하고 이제는 다른 교회를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중국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 교회를 시작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센터가 있으니까 와서 한국어 공부도 하고 상담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교회 중국 교회가 있으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는데 이 친구는 처음 와가지고 예수도 안 믿고 예수 옛자도 몰라요. 그런데 중국 교회 같이 온 친구가 중국 교회를 다니는 친구예요.
예배 마치고 가야 돼 하고 들어가서 예배를 마치고 그냥 같이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큰일이 났습니다. 사장님이 설교 중이라도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너 진짜 돌대가리야. 머리가 그렇게 나빠가지고 그 친구는 이제 너는 집에 가. 한국 기업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 망치고 가져오라고 뺀지 가져오고 뭐 도무지 이게 작업 지시가 안 돼요. 회사는 바쁜데 일은 바쁜데 그래서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한 달이면 보통 영부영 따라 하다가 두 달이면 제법 그래도 하고 3개월 됐으면 이제 대충 작업은 알아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 한은 아직도 한 달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집에 가. 여러분 회사의 그 외국인에 대한 모든 신원보증과 이런 모든 부분은 회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비행기 티켓 사가지고 그냥 공항에 넣어서 보내버리면 끝입니다. 이 친구가 한국에 보통 외국인들이 오려고 하면 거의 천만 원 가까이 돈이 들 때였습니다. 지금도 뭐 5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들지만 그렇게 환율을 계산하면 그 나라에서 1억을 주고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을 하면 1억 가까운 가치의 돈을 지불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일하러 왔습니다. 잘 갔다 올게 친구들하고 환송 파티도 하고 뭐 다 하고 왔습니다. 비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돌아가.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이냐 하면 불법 체류하다가 도저히 그것이 안 될 때에 이 친구들이 일도 못하고 단속은 심하고 이럴 때에 친구들이 친구 집에서 목매서 자살합니다. 잡혀가지고 불법 체류한다고 잡아가지고 강제 추방시키며 러시아로 가다가 제일 가까운 곳이 블라디보스토크이기 때문에 동해에서 배 태워가지고 러시아로 추방시키는데 그 배에 타고 가다가 배에서 동해에 떨어져서 자살해서 죽습니다. 도저히 돌아가봐야 바깥 빚을 갚을 길은 없고 그 친구들과 가족들을 뵐 얼굴이 없기 때문에 면목이 없어서 죽음을 선택할 정도의 무게입니다. 그 밤에 혼자 앉아서 가만히 이거 어떻게 하냐 가야 되냐 도망갈까 그 밤에 무엇이 생각났냐 하면 교회 갔을 때 친구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교회 처음 가봤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그런 무릎을 꿇고 나중에 간증할 때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미안해요. 상띠 미안해요. 내 당신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친구들이 보니까 당신께 기도하더라고요.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면 나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렇게 밤새 기도하고 아침에 내려와서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사장님이 와서 가자. 그러면 공항으로 가서 바로 추방될지 어떨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데 아침에 한국 사람들이 출근하셔서 이시 아줌마 아저씨 딱 니하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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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팔로마 이러는 거. 안 묻나 이렇게? 자. 아, 이 사람들이 미쳤나? 왜 다 집단적으로 중국어를 하지? 내가 한국말 못하니까 전부 중국 학원 어젯밤에 중국 학원을 갔었나? 그런데 하루 종일 들려오는 소리가 한국말을 하는데 중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딱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귀를 열어서 중국으로 듣게 하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보니까 잘 해 이제 따라해. 그래서 잘리지 않고 회사에 잘 다니다가 1년 딱 지나고 빚을 다 갚고 나서는 빚만 갚고 나서 돈은 못 벌었어요. 왔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만 돈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군요. 제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곳인데 신학과를 들어갔고 중국 MDB를 마치고 지금 졸업을 했습니다. 곧 목사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로 그동안에 일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교회를 세우고 돌아간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선교팀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한국에서 돈 번 것을 가지고 가서 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서 자기들이 선교팀을 만들어서 자국의 교회를 세우고 시골의 마을의 산속에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공부하고 돌아간 친구들이 여러 교수가 되어서 제가 들어가면 교수님들이 쭉 모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교수 되게 했냐? 유학 가게 했겠냐? 주의 일을 하도록. 그래서 교수 선교, 캠퍼스 미션을 하도록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들어가서
한국 학원도 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그리고 어느 날 한국에 이주민 선교를 이렇게 해나가는데 제가 그래도 한국에 1000개 내지 1200개 정도 외국인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나 단체가 있습니다. 그 전체 연합회가 한국 이주민 선교 연합회인데 올해 제가 대표 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이주민 선교와 말레이시아 이주민 선교가 난민을 중심으로 한 이주민 선교가 이렇게 교류를 하는데 거기에 가서 말레이시아가 선교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이제 한국에서 포럼을 하는데 한 분 말레이시아 목사님이 교단 총무죠. 그분이 한국에 와서 이 이주민 선교를 보더니만 목사님 우리 좀 훈련시켜 주세요. 그래서 지난 1월에 말레이시아 동말레이시아 사라왁주에 한 300만 정도 인구가 되는데 외국인이 100만 명이래요. 그 지역에 이제는 밀림에 들어가서 선교하던 이 BEM 보르네오 미션 이벤젤컬 미션 여기가 이제는 이주민들 선교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제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들어가서 선교 복음을 전했던 말씀을 나누었던 그 교회가 올해 9월에는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 와 있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람들을 단기 선교하겠다고 들어옵니다. 저는 돌아간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말레이시아로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말레이시아로 보내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지금 몽골에 일본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몽골 친구들이 많이 들어가요. 몽골 선교하는 팀들이 벌써 일본에서 몽골 교회가 필요하다. 그런데 일본 교회가 못한다. 그래서 한국에 몽골 교회를 하던 팀들이 들어가고 미국에서 몽골 선교하는 목사님이 들어오고 몽골에서 몽골 교단에 들어오고 그래서 3자가 합쳐서 일본의 몽골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전시대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보았던 그 전도사님 간증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한국의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4살, 5살 동해도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 마음에서 들는지 하늘에서 들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너 한국 가라. 아무리 가봐도 천국에 갈 길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늘에서 들는지 마음에서 들리는지 알 수 없지만 너 한국 가지 않으면 너 인생이 괴로울 거야. 그래서 들어와서 한국에서 예수 믿고 그가 헌신해서 정말 어려운 길을 걸어서 지난 4월 달에 지난주에 노회에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 고신에서 중국어 MDB 해가지고 처음으로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중국의 선교사를 미국에서 훈련시켜서 중국으로 보내지 않고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 사람들 선교하라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선물같이 그래서 이주민 선교를 무슨 선교라고 부르냐면 대문 앞 선교라고 부릅니다. 도어스텝 미션. 우리가 복음 전하러 땅 끝까지 가야 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귀하기 귀한 영혼들을 그 사람들을 우리 대문 앞에 갖다 두었습니다. 라브리 공동체를 하고 있는 그곳에서 이렇게 한답니다. 거기는 그 거지들이 집집마다 돌면서 한 푼 주세요, 밥 하나 주세요 그러면 빵 하나를 이렇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라브리 공동체를 섬겼던 이 분들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거기다가 꽃을 하나 더 얹어준답니다. 우리가 크게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외국인들에게 크게 잘할 수 없지만 조금만 더 잘해주면 그들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좀 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원성 부산에 수원에 가면 수원성 교회라고 있는데 성도들이 한 5천 명 정도 됩니다. 2년 전에 저를 임직 교육을 하는데 저보고 오라더라고요. 이주민 선교를 강의를 해다 주세요. 아니 목사님 무슨 임직자들 88명이 코로나 딱 지나고 나서 88명 목사 장로 장로, 권사, 장립지사를 세우는데 88명을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훈련시키는 왜요? 앞으로 한국의 교회가 사회가 변해가고 있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이 중직자들이 마인드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면 교회 변할 수 없습니다. 중직자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정말 목사님 앞서가십니다. 시대를 보고 가십니다.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남성 지도자를 세울 때에 장로를 감독을 세울 때에는 쭉쭉쭉 조건들이 있으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여성 지도자를 세울 때 참된 가부는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지금까지 우리가 잘 몰랐던 외국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될지 교회 지도자에게 이런 덕목이 필요할지 몰랐던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보내주셨던 이런 시대들을 우리가 감당해내야 될 것입니다. 수영도 교회도 여러 예배들을 합니다. 해운대 매일 순복음 교회는 좌천역 여기 저 울산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저는 거기 하야리아 부대 작전 장교를 하셨던 분이 은퇴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부동산 하시는데 부동산 그분을 받은 해운대 매일 순복음교회 목사님 저를 데리고 와가지고요 거기를 땅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여기 땅을 사고 앞으로 여기가 이렇게 변해갈 건데 여기에 이주민센터를 세우려고 합니다. 목사님 건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이야 정말 대단하다 목사님. 시대를 감당하려고 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사람들을 영혼들을 붙잡고 그 투자할 수 있는 교회, 헌신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교회. 우리 소명교회가 이 기회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이 시대에 This own generation,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정말 소명을 가진 그런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